찬미예수님, 오늘은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묵상할 복음말씀은 루카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때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생존의 욕구에서 의미, 가치 추구인 영적 욕구에 이르기까지 한계단 한계단 하늘을 향해 올라섭니다. 유치한 마음 상태에 머무르면 먹는 것에 조절이 안 되고 편식, 폭식, 거식으로 발전되는 것을 봅니다. 문화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로 올라서면 자기 조절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은 한계단 넘어섰다고 하여 더 이상 생존의 욕구를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밸런스를 맞춰갑니다. 몸과 마음, 정신의 밸런스는 인간이 하루를 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늘 책만 읽는 사람이 사람과 단절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책 읽는 행위가 사람을 썩게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제대로 읽으면 자극이 되고 그 영향이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 받아놓고 입 싹 닫고 안 받은 것처럼, 자기는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큰 오산입니다. 인정하고 권한까지 받아놓고 엉뚱한 소리하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시다. 인정과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들, 자기 확신이 없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럼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6집 제자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은행 김정순 010-9808-3210-307.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